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테니스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기 전 오늘은 제가 다녀온 랠리 테니스 테캉스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었던 테니스 파티,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테니스란 운동 덕분에 제가 조금 더 활동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답도 없는 저의 테니스지만 늘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 테니스장 테캉스 후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땐 그냥 가라. 저는 아무래도 촬영이 많다 보니 제 가방에는 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삼각대, 피복팟, 그리고 늘 배낭을 메서 테니스장을 갑니다. 여기는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는 테니스장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랠리 테니스장에 도착을 했어요. 랠리 테니스장 테캉스는 1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일 때문에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에 도착하니 이렇게 먹을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종종 테니스를 치러 왔던 실내 테니스장이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파티를 위한 팔찌를 차고요. 야외 인조잔디 코트는 이렇게 예쁜 포토스팟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온 김에 장소가 예뻐서 광고 촬영도 했고요. 사실 예전부터 테니스 축제 같은 것을 가보고 싶었는데 랠리 테니스장 덕분에 서울에서 테니스 파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진짜 미친 듯이 더웠는데 이렇게 땀을 식혀주는 공간도 있고요. 테니스장 앞에는 목에 거는 아이스, 목도리 아이스팩도 있었는데 이거 진짜 시원해요. 신세계더라고요. 파티는 뭐다? 바로 술이죠. 그리고 뜨거운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수박. 칵테일도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저는 일 때문에 늦게 참여하는 바람에 본 게임은 참여할 수 없었고 술을 주구장창 마셨습니다. 맥주엔 치킨 아닌가요?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저는 테니스를 치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저도 헷갈리네요. 본 게임은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더라고요. 결국 맥주를 많이 마셔 나중에 랠리가 안 됐다는 소문. 아무래도 저는 먹으러 왔나 봅니다. 계속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반복이었어요. 우연히 테니스로 알게 된 사람들도 여기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6시부터는 디제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디제잉도 보고 테니스도 치고. 저는 사실 놀 땐 화끈하게 놀자는 마인드인데 진짜 춤을 추고 싶었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했습니다. 아, 춤추고 싶다. 춤을 추고 싶었는데 제 마음을 억누르느라 힘들었습니다. 턱에 구멍이 난 건지 맥주도 흘려버렸고요. 저는 낯가림이 엄청 심한 스타일인데 사실 테니스란 운동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도 테니스란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술도 들어갔겠다, 신나는 음악도 나오고 뛰면서 춤을 추고 싶었지만 억눌렀습니다. 총 맥주 4잔을 마셔버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테니스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늦게 참여하게 돼서 서바이벌 게임만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쇼츠 영상에서 많이 등장했던 테니스 코트인데 보라보라하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떤 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여긴 외국이냐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입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지며 레슨을 약 5개월간 쉬었었는데요. 이제 1년 반이 된 테린인데 레슨을 5개월을 쉬어버리니 확실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다시 테니스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늦게 참여하게 돼서 서바이벌 게임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일찍 왔더라면 하루 종일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제 친구인 구력 3년차 친구와 테니스장에 왔는데 사실 저는 이 친구 덕분에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로 사는 곳이 멀어서 자주 테니스를 치진 못했지만 이날 함께 태캉스에 참여해서 하루 종일 친구와 테니스를 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운동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고 워낙 마르게 태어나서 운동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테니스를 치고 나서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혼자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과 재밌게 테니스를 칠 때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전히 테니스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요. 처음엔 술에 취해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승부욕이 있어서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질 수 없다. 꼭 이기고 싶었지만 완패했습니다. 저는 서브를 넣을 때 늘 긴장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더블폴트를 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이날은 더블폴트가 없었습니다. 서브 연습도 계속 많이 해야지 공이 잘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날은 혼복으로 진행됐는데요. 다 졌습니다. 네, 결국 다 졌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 받아치느라 바쁜 저의 허우적거리는 삐그덕대는 테니스예요. 이날 앞에 있는 제 친구와 제 친구의 파트너는 서바이벌 게임 우승을 했고요. 상금도 받아가서 부러웠습니다. 매번 친구들이랑 테니스를 치다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랑 게임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늘 그렇듯 저의 파리채 발리는 시작됩니다. 결국 저는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테니스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테니스를 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저보다 구력이 1.5배나 높은 친구였지만 질 순 없다. 그렇지만 저는 테니스의 백핸드가 매우 약합니다. 이기고 싶더라고요. 공격 아웃됐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종일 테니스 치고 마시고 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는 구력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여름이 지나가는데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오래오래 테니스를 치며 조금씩 성장해보고 싶은 테리니의 브이로그였습니다.